첫 번째로 A 컨셉의 트리플 풀 커버 컨실러. 이게 제형이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촉촉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건조하지 않고 되게 쫀득하게 잘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눈두덩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제가 피부가 갑자기 이런데 울긋불긋하게 막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붉은기도 커버를 해줄게요. 날씨가 진짜 건조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피부가 안 좋은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이 약간 올리브색이라서 괜찮다. 많이 그렇게 초록초록한 느낌보다는 약간 올리브.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 오늘 파운데이션은 짠! 여러분 이거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정말 영광스럽게도 바비브라운에서 저를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 피부가 너무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바비브라운 제품을 쓰기 좀 미안하지만 컬러는 요런 색깔이에요. 살짝 밝은 것 같기도 한데요. 진짜 광이 되게 차르르 예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 머리 염색했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염색하고 찍는 건데요. 그 전에 사실 저의 그 염색 머리를 좋아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머리색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영상을 뭔가 따로 찍기에는 컨텐츠가 약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따로는 못 찍었고요. 그 전에 저의 머리 컬러는 디 메쉬 블론드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염색약을 셀프로 직접 이제 섞어가지고 염색을 해줬었는데, 여기 아래다가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그 색깔이 그냥 원래 까만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컬러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탈색을 해주면 머리가 상하니까 염색약에서 가장 밝게 나올 수 있는 마지리프트 13호인가? 그 제품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이제 까만기를 빼준 다음에 약간 머리가 노래져요. 그 위에다가 제가 원하는 컬러를 입힌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염색을 이렇게 초코 브라운으로 홀랑 하고 돌아왔지 뭐예요. 이 컬러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로레알의 6.23, 그 호수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요. 살짝 붉은기가 도는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신민아, 배우 신민아님 머리 컬러라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 미용실을 거의 이번에 한 3, 4년 만에 갔거든요. 머리 좀 잘랐어요. 티 나나요? 이렇게? 3cm, 4cm 정도 잘랐는데 레이어드 컷으로 잘랐거든요. 긴 머리라서 진짜 거의 안 건드리다가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머리가 길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이 좀 짧다고 했나? 저는 진짜 제가 직접 자른 거라서 전혀 몰랐는데 전문가 분께서 메이 눈으로 보시더니 아, 머리가 많이 상해서 끊어졌나 봐요. 이러시는데 제가 자른 거라고.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클리오 하이드로 퍼프인데요. 왕큰 버전. 요 미스트를 뿌려주겠습니다. 이게 물에 적신 거긴 한데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좀 건조한 기운이 많이 정말 사그라들어서 얼굴이 물광물광 하더라고요. 제가 눈가는 컨실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얇게 거의 안 바르다시피 해서 이렇게. 여러분, 컨실러는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피부 결이 안 좋을 때는 이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를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이 컨실러를 여러분 진짜 꿀팁인데요. 이 브러쉬로 바르면은 이거 쿠모의 핑거팁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데 이렇게 깊숙한 코 주변에 이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요. 진짜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왜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랗게 된 왕큰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좀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소 부위만 할수 있는 이런 브러쉬. 제가 이 방법으로 활용을 지금 처음 해보고 있는데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요거를 한번 써볼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입큰 뉴이스트 허니팩트.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서. 냄새가 되게 좋다. 일단 요거를 눈가에다가, 되게 완전 뽀송뽀송하게 되죠? 이렇게 팔자주름에 광 나면 별로니까요. 이렇게 해줄게요. 오, 진짜 뽀송뽀송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괜찮네요, 이거. 저는 건성이지만 광 나는 피부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속은 좀 촉촉하고 겉은 이렇게 뽀송하게.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그 다음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더 페이스샵. 제가 머리가 까매져가지고요. 좀 짙은 걸로 가져왔어요. 오, 발색 잘 된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오늘은 조금 일자에 가깝게 그려볼게요. 그 뒷부분을 좀 길게 빼가지고 그릴게요. 제가 나름 이렇게 길게 빼서 그려도요. 전 얼굴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여보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넘어가 있어. 앞에서 보면은 별로 눈썹 긴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은근히 좀 그리기 어려운 그런 형태랄까? 좀 모자란 부분은 이 케이크로 채워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좀 내추럴하게 할 거라서 눈썹에 힘을 많이 좀 실어볼게요. 꼬리는 좀더 짙은 컬러로. 그다음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저 이것도 처음 쓰는 건데 A 컨셉 트리플 풀 쉐딩. 컬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붉은기 거의 없고 여기 가운데 컬러로 코 쉐딩 한번 해볼게요. 가루날림 많이 없고 좀 단단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살살? 아까 어색했던 눈썹 앞머리가 좀더 정돈되는 그런 느낌? 뭔가 코 쉐딩을 저는 강하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외벽도 세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끊어줄게요. 이렇게 잘 됐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색 컬러 다 섞어가지고 아 제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머리카락 이렇게 삐죽삐죽하죠, 구렛나루. 구렛나루를 사실 제가 잘랐거든요. 구렛나루처럼 보이게끔. 근데 지금 길러가지고 되게 웃기게 됐어요.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구렛나루가 있어야 얼굴도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구렛나루의 중요성. 오, 이거 되게 괜찮다. 진짜 이렇게 막 해도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쳐주면 얼굴 라인이 V라인.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을 좀 심플하게 가볼게요. 짠! 요거 써볼게요. 오늘 문샷의 레브드 파리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거 되게 좋아요. 여기에 요 색깔 엄청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요런 컬러입니다. 되게 덥다, 근데. 요즘 날씨 진짜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0월이라서 그렇다고 또 반팔 입고 다니기엔 좀 그렇고, 긴팔 입으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좀 은은하게 이렇게 언더에도 뒷부분이 좀더 진하게 발라줄게요. 앞에는 살짝 지나가만 주고. 되게 그윽하다. 일단 이렇게 한번 끝내보고 이 펜슬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광녀 도라이. 이름도 비장한 이 제품은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아이보리 골드 느낌? 되게 존재감이 확실할 것 같은 컬러.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눈에서?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오늘 까만 색깔 토니모리 걸로 해볼게요. 일단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꼬리를 오늘은 좀더 길게 빼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재빠르게 속눈썹을 빗어줍니다. 왜냐면 제가 속눈썹 뷰러를 먼저 해놓기 때문에 특히 젤 라이너 그리면은 속눈썹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으면은 마스카라가 예쁘게 안 나와요. 이렇게 빗어서 속눈썹에 붙어있는 젤 라이너를 털어주고 좀 지워진 데를 빠르게 두드려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여러분 완전 짙은 컬러 요거를 써줄게요. 이런 중간에는 제가 라인을 거의 안 그려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라인 완성. 오늘 마스카라는 첫 번째로 클리오의 킬브로우. 마스카라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 언더래쉬는 이거를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치카이치코의 원픽 스키니카라. 이렇게 약간 이니스프리 꼼꼼카라 느낌이다. 이거를 여러분 새 거니까 저는 이렇게 좀 세워놓고요. 완전 새거 상태에서 바르면 잘안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고데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컬링을 좀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말려놨던 요걸로 이렇게 언더래쉬를 발라줍니다. 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롬앤의 베러댄치크 체리칩. 제가 하울에서 샀다고 보여드렸던 거. 색깔 되게 예쁘죠? 블러셔 바를 때 기분 제일 좋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언더래쉬 뷰러를 사려고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어디서 사지? 저는 이 언더래쉬를 진짜 한 번도 찝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찝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 진짜 해봤다가 완전 여기 눈꺼풀 찝힐 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찝지? 또 너무 신기해. 이게 은근히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뷰러를 해주면은 더 예쁘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해주고 입술을 발라줄게요. 오늘 입술은 여러분, 짠! 이 레드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삐아 제품인데요. 블러 틴트 2 10번 이별시라는 컬러예요.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 한번 가야겠다 싶었던 색깔. 이런 컬러. 약간 핑키한 레드 컬러예요. 다 색깔 보여드릴까요, 한번? 요거는 9번 청춘시. 형광틱한 그런 다홍 색깔. 그리고 요거는 8번 일상시. 이것도 예쁘죠? 약간 코랄 느낌. 요거는 7번 우정시. 이거 제가 하울에서 발랐던 거거든요. 오렌지 브라운? 진짜 가을 웜톤. 이거는 마지막 6번 감성시. 이거는 베이스 컬러로도 좋은 컬러. 요렇게 블러 틴트 2 5가지 컬러입니다. 이 중에 저는 요걸 바를게요. 이거 여러분 리뉴얼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이렇게 뭔가 돼지 족발 같은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족발 먹고 싶다. 냉채 족발 이런 거. 진짜 족발은 비싼 음식이라서 어렸을 때도 진짜 특별한 날에 막 1년에 한번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족발 얘기? 이런 컬러인데요, 여러분. 한번더 진하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런 색깔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좀더 딥한 느낌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레드 컬러고요. 이게 밀착력은 좋은데, 착색은 그렇게 많이 안 남는, 요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봤고, 흑발이신 분들께 오늘 메이크업 강력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네, 마지막 예쁜 척을 하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